이슈 파워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궁금해하고 계신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파워는 스낵의 정광호 CCO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정광호 이사와 함께 알아볼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이슈는 바로 미국의 연준이 이야기했던 긴축과 관련된 시그널입니다. 자, 테이퍼링이 임박했나 시장에서 계속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연준 의사들이 테이퍼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언급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뉴욕 시장도 우리 시장도 출렁거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과연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연준은 정말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하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많이 뉴스도 들으셨을 거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광호 이사와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깔끔하게 한번 명쾌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일단은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4월 당시 회의로 한번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그 당시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첫 번째 질문이 당시에도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엄청난 화두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그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은 아, 논의조차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많은 언론이나 분석 자료에서 이렇게 굉장히 비둘기적인 논조였다라고 이제 분석 자료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막상 공개된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닌 다수의 위원들이 테이퍼링에 대해 가지고서 논의 시작하는 것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멘트가 담기면서 아 이것은 조금 매파적인 것이 아닌가 그쵸.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달과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연준이 실제로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월 의장이 우리가 속된 말로 이거 거짓말을 친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거짓말까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약간의 말장난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연준 의장이 해도 되나요? 네. 근데 그 정확하게 따져보면 당시에 워딩이 어땠는지가 좀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정확하게 질문이 어떤 것이었냐면 네. 테이퍼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할 때인가? 그러니까는 테이퍼링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 시작해야 되고 그럼 그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연준 내에서 테이퍼링 영향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파월 의장의 답변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렇죠. 것이죠. 만약에 당시에 질문이 연준 내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의장도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떠나가지고서 이게 이제 약간의 말장난으로 받아들여질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만약 지난 회의 때 그냥 비둘기적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나온 회의록을 보고는 약간은 좀 충격을 받으실 수 있었던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파월 의장이 살짝 시장을 걱정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증시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사실은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거둬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 있어가지고서 또 한 가지 이번에 회의록 나왔던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기자회견 때 거품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시 거품을 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뭐 너무 앞서 나가서 빠르게 위험 자산이 달려 나가지 말아라. 뭐 그런 점들을 우려를 해가지고서 뭐 멘트를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좀 꼬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우리가 일단은 뭐 오해했습니다. 지난달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실제 회의의 내용이 좀 달랐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실 그렇죠. 만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이게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 참여했던 주요 위원들이 뭐 학회라든지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세세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거기에서 이미 몇몇 의원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 논의를 시작해야 그렇죠. 된다는 톤의 말을 했던 거 기억을 하실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에서 전혀 말이 안 나온 것은 아니고 뭔가 의논이 조금 되기는 되었었구나.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의 해소랄까요? 저희가 좀 그렇게 의심만 했던 거를 이번에 회의록을 보고 눈으로 그냥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살짝살짝씩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연준 회의록에 또 살펴봤을 때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 워딩 말고 다른 또 특징적인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또 언급을 드렸었던 그 증시 거품에 대한 논의가 가장 또 관심이시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달의 회의록에 보면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번 4월 회의록에 보면 증시나 아니면 다른 자산군에 대해 가지고서 밸류에이션을 언급하는 그런 멘트가 굉장히 많이 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바로 우리가 증시가 거품인가 버블인가 우려해야 되냐 하면 그렇지는 전혀 않은 게요. 이게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네.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지. 근데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소수의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나타낸 수준이었고요. 오히려 조금 놀라웠던 점은 다수의 위원들이 이 자산군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고 우려를 나타낸 게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주택시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예, 그렇습니다. 증시는 좀 이제 피해갔던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증시는 뭐 적정한 수준인데 미국 내에서 지금 주택, 부동산 쪽이 오히려 버블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4월 회의록에 대한 총평 그리고 이 회의록을 이번 주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다음 주나 뭐 다음 달이나 향후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그 뭐 시장 전망에 있어서 그래서 좀 변화가 저희가 굳이 이제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회의록이 일부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뭐 일부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런 불확실성을 진짜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기업들 실적 시즌이 이제 1분기가 종료돼서 결과물을 다 보셨을 텐데요. 그쵸. 사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이던스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전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설비 투자가 집중적으로 설비 투자 증대로 집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재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가계 뭐 저축이 또 많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소비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잘 발굴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광우 이사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지난주에 정광우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 실적 장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그 연장선상으로 여전히 그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실적이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안 좋아지는 것도 좀 경향성이 있어서 몇 개 분기 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그 기업이 체질부터 개선이 되어서 또 계속해서 좀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번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그리고 각종 M&A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전에 알던 그런 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뭐 환골탈태했다고 할까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장세가 뭐 쉽게 꺾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전히 실적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도 많고 체질이 개선된 기업들도 많고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주셨고 소비재 쪽에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쪽으로 투자의 포인트는 좀 계속 지펴주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광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전체적인 이야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